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인문학 저자 이호건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요? 오늘은 길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길. 예. 사전적 의미의 길은 사람이나 동물이 다닐 수 있도록 틀을 닦아놓은 곳을 말하죠. 예. 근데 길은 왜 비유적으로도 자주 사용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 근데 뭐 우리가 살아온 인생도 하나의 길에 해당합니다. 마이웨이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인생은 각자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죠. 예. 그래서 뭐 어떤 가수는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대목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오늘날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길은 잘 닦여진 포장도로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뭐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에 가까울까요? 그 두 개가 섞여 있을 거예요. 예, 그죠? 네. 예, 맞습니다. 그 헝가리 출신의 철학자이자 문예 비평가인 게오르그 루카치가 소설의 이론이란 책 첫 문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번 예. 들어보십시오. 별이 빛나는 창공을 보고 갈 수가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의 지도를 읽을 수 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리고 별빛이 그 길을 훤히 밝혀주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러니까 루카치는 고대 그리스 문화를 평가하면서 예. 그 시대에는 하늘의 별빛이 길을 훤히 밝혀주었기 때문에 행복한 시대였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지금은 그런 길을 읽기가 힘들기 때문에 불행한 시대라는 거죠. 물론 루카치는 앞에 말을 문화적 관점에서 한 것이지만 그의 말은 우리 개개인의 인생길에 비유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데요. 무슨 말인가요? 예. 예. 과거에는 왜 신이나 부모님이 예. 너는 어떤 길을 가라고 정해주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대로 따르면 됐죠. 예. 예.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정해진 바 없이 세상에 내던져진 상태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나는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길을 찾고 스스로 찾아야 되는 시대가 된 거죠. 아, 하긴 옛날에는 예. 뭐 큰 놈은 이거 해, 예. 둘째는 이거 하고 이러면 그쵸. 그냥 그렇게 갔었어요. 예. 해야 돼. 예. 어디 거여 그래. 그렇죠. 조선시대 농사짓던 때 태어나면 그냥 예. 아버지가 농사지었으면 자식도 농사에 그냥 지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안, 진로 고민이 엄청 크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까를 고민하는 것도 고민하는 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실존적 선택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나는 누구이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한 번쯤은 해보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사람이 자기의 인생길을 선택할 때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누구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예. 말하자면 기존에 만들어진 길을 이용하려는 쪽과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는 쪽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비율로 보면 네. 그냥 만들어진 길 가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길을 따르는 경우에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수고 이런 걸 들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기존에 만들어진 길을 따르기만 해서는 아무래도 새로운 생성이라든지 새로운 변화 이런 기회를 얻기는 좀 어렵습니다. 프랑스 철학자인 질 델레즈와 펠릭스 가타리가 공저한 책으로 청계고원이란 책이 있는데요. 예, 예. 여기서는 공간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네. 홈페인 공간과 매끄러운 공간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예컨대 벽이나 담, 울타리나 도로에 의해서 홈이 파인 도시의 길들은 예. 홈페인 공간에 해당합니다. 도시의 길이. 예, 예. 예, 예. 반면에 사막이라든지 바다, 하늘처럼 아무런 구분도 경계도 없는 공간은 매끄러운 공간이죠. 그러니까 홈페인 공간과 매끄러운 공간 중에 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쪽은 어느 쪽일까요? 도시에 있는 게 길이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정주민의 관점입니다.
사는 사람의 예, 관점이라고요. 예. 사막이나 바다 하늘처럼 아무런 홈도 경계도 없는 매끄러운 공간도 길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근데 들레전은 앞서 소개한 두 공간이 전혀 다른 종류와 본성을 가지고 있다면 있고 또 서로 다른 기구에 의해서 운영된다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매끄러운 공간과 홈페인 공간, 네. 유목민의 공간과 정착민의 공간, 전쟁기계가 전개하는 공간과 국가기구에 의해 설정된 공간은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홈페인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은 주로 정착민인 반면에 예. 매끄러운 공간은 유목민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홈페인 공간에서는 국가장치가 홈을 만들어놓고 사람들이 그곳을 이용하게 만들죠. 예. 예컨대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은 8살이 되면 초등학교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의무적으로 다녀야 되죠. 그렇죠. 그다음부터는 의무는 아니지만 대부분 대학을 가고 졸업을 하면 직장에 들어가고 때가 되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집을 장만하고 이런 루트를 무의식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장치가 그 방향으로 홈을 파놓고 사람들이 그 길로 가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오,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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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대한민국 국민인데 자녀가 예. 8살이 되어도 초등학교에 안 보내겠다 하면 예. 어떻게 될까요? 그 처벌 받아요. 예, 맞습니다. 뭐 찾아보니까 아동복지법, 예, 예. 뭐 초중등 교육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그죠. 예. 예. 이처럼 홈페인 공간에서 살아가는 정착민들은 국가기구에 의해 설정된 홈페인 공간을 이용하는 대신에 일정한 제약이 따릅니다. 네. 이에 대해서 들레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국가의 기본적인 임무 중에 하나는 지배가 미치고 있는 공간에 홈을 파는 것. 즉 매끄러운 공간을 홈이 패인 공간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들레저에 따르면 국가의 근본 과업 중 하나는 자신이 통치하는 공간에 홈을 파거나 매끄러운 공간을 홈페인 공간으로 만들어서 예. 그곳에 복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사람들이 그 홈페인 공간을 이용하지 않고 예. 모두가 유목민처럼 매끄러운 공간을 자유롭게 다닌다면 아무래도 통치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해서 국가장치는 홈페인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곳만 이용하게 만든다는 게 들레저의 주장입니다. 그럼 유목민들은 통제가 안 되네요. 그렇죠. 통제가 어렵죠. 그런데 벽이나 담, 울타리 등으로 구획된 홈페인 공간만이 길이 아닌 건 결코 아니거든요. 예컨대 이한 감독의 영화 중에 와호장룡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예, 예 봤어요. 예. 그 무술 영화를 보면 침입자가 들어와서 이제 막 쫓아갈 때 예. 졸개들은 주로 담과 담 사이에 난 길을 따라 뛰어가죠. 예. 홈페인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어, 예, 예. 반면에 주윤발, 거기에서는 리무바이죠. 예. 양자경, 예. 수련이죠. 이런 고수들은 예. 골목길 이용하지 않고요. 전나무 위에 들어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담과 지붕을 막 넘나들면서 예. 자유롭게 알바하죠. 예.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매끄러운 공간이 길인 셈이죠. 그러니까 홈페인 공간만이 길인 줄 알고 그곳을 이용하는 졸개들에게는 담과 지붕을 가로지르며 횡단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돌아가야 돼. 맞죠. 예, 왜냐하면 네. 그죠.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 다른 성질과 본성을 가진 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군요. 네네. 인문학자들은.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홈페인 공간보다 매끄러운 공간이 더 좋은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공간을 분리해서 설명을 했지만 예. 실제로 두 공간은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관련한 들레저의 주장 한번 들어보시죠. 매끄러운 공간과 홈페인 공간. 이 두 공간이 사실상 뒤섞여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해야만 한다. 예. 매끄러운 공간은 항상 홈페인 공간으로 번역되며 그것에 의해 횡단하고 있다. 홈페인 공간은 매끄러운 공간으로 항상 반전되며 회귀하고 있다. 들레저에 따르면 두 공간은 항상 명쾌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바다는 전형적인 매끄러운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1492년 콜럼버스가 산타 마리아 호를 타고 아메리카를 항해할 당시의 길은 매끄러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바다에는 아무런 좌표도 경계도 흔적도 없었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은 바다 위에도 위도와 경도로 좌표가 정해지고 항로라는 게 만들어져서 홈페인 공간으로 바뀌었잖아요. 반면 홈페인 공간도 그 상태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상
홈페인기를 벗어나려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는 도시에 있는 아파트에 살면서 근교에 텃밭 가꾸고는 채소는 자급자족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홈페인 공간이 도시에 거주하면서도 자기만의 길을 가고 있는 셈이죠. 이처럼 홈페인 공간 속에도 그걸 거부하고 매끄러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게 교체되고 변형된다? 네. 그렇습니다. 예. 중요한 건 내가 있는 곳이 홈페인 공간인가 매끄러운 공간인가가 아니고요. 아니고. 그러니까 매끄러운 공간에도 홈이 파이기 마련이고 반대로 홈페인 공간 또한 매끄러운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매끄러운 공간에서는 그곳에 맞는 삶의 방식을 창안해야 하고요. 홈페인 공간에 살더라도 매끄러운 공간, 즉 자기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창조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나아가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 즉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만이 올바르다라는 생각도 버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대체로 홈페인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매끄러운 공간에서 사는 사람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젊은 부부가 다니던 직장 관두고 집까지 판 돈으로 온 가족이 수년간 해외여행을 떠납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은 부러움보다는 걱정이 앞서죠. 막 이러면서. 저렇게 살아도 될까 이런 거죠. 그죠? 하지만 세상에는 딱 정해진 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정확히는 세상 사람의 수만큼 길도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나는 내가 선택한 길을 가고 있는지 여부겠죠. 예. 스스로의 길을 선택하라 이런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끝으로 독일 철학자 니체가 반시대적 고찰에서 한 말을 들려드리면서 마칠까 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세상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로지 너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가 묻지 말고 그저 걸어가라. 그러니까 각자 자신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네. 걸어가면 된다. 네, 맞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효건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매주 위크엔드 마치겠습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